자, 밤새 무섭게 조정을 받았었던 비트코인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18,163불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게 해달라고 했더니 기분 좋게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방심했을 때 뒤엎어버린 비트코인, 마치 개미들에게 사탕을 줬다가 뺏어버린 그런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다가오는 한 주에는 어떤 일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죠. 그래서 연준 측에서 주식시장에서 반길만한 그런 발표를 하자 끝에 마감 전에 크게 반등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조만간에 연준에서 이 국채 금리 조정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수 있다라면 미국 증시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짧은 소식들을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중에 IOTX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웹캠을 만든 회사죠. 그래서 그 웹캠을 아마존과 전자상거래에 파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이번에 발표하기를 조만간에 토크노믹스 버전 2가 출시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다량의 IOTX 토큰이 소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토큰 숫자가 줄어들면 가격 상승에 이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스왑 프로젝트죠. 사케 스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토큰 사케 210만 개 정도를 소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기반에는 스시 스왑, 이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에는 사케 스왑, 일본 문화의 이름을 따온 이런 토큰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기기죠. 엑스박스에서 지불을 하게 될때 옵션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뭔가 좀 신선하죠. 그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이 4월로 연기가 되었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전 거래를 한다는 명목 하에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로부터 6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CFTC는 이에 대해서 거짓 보고 및 투자자 유도, 부정확한 매매 정보 등은 디지털 자산 가격의 통합성을 저해한다라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번 조치는 감독 당국이 매매 정보의 통합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거래소에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자전거래 하다가 이번에 벌금을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전거래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예들을 보고 앞으로는 자전거래가 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 코인베이스 선례에 대해서 윌리 우 유명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CFT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코인베이스에게 벌금을 물리고 난 후에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좀더 수월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특히나 비트맥스가 소송을 먹은 후에 그 전까지 성행하고 있었던 스탑 헌팅,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훅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사례들도 줄었다. 그때 당시 10%의 투자자들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90% 정도는 손해를 봤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기관이 나서가지고 필요한 거래소에 대한 관리 및 청소를 하는 것은 ETF 출시 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알솔 헤이즈라는 사람이 비트맥스 CEO 있을 때 아주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개판이었었죠. 위로 널뛰기 아래로 널뛰기 하면서 난장판을 쳤었었는데, 그들이 소송을 먹고 나게 된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자체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객들을 재물 삼아가지고 트레이딩을 일삼았다라고 하죠. 아주 사악한 놈들이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극심하게 움직일 때 그때마다 다운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CFT가 몽둥이로 다스리게 된다면 좀더 깨끗한 암호화폐 시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ETF가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여봅니다. 자, 그 다음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인데요. 이 최드라는 유명한 분석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간이 있는데, 이 전에는 저항선이었었다가 지지선이었다가 이제는 저항선이 돼버린 이런 구간인데,
2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긍정적일 것. 지금 딱 이 중간에 껴가지고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올라가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전까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축적 기간을 거치고 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주봉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봉 마감을 그래도 이 파란 선 사이에서 해줄 수 있으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몽크라는 분석가는 또 재밌는 점을 지적을 해줬는데요. 여기 있는 화살표가 있는 이 자리, 거의 뭐 2020년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매달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상승만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아들에게 언젠가 비트코인은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우스갯소리를 남겼는데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강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월봉 기준으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유명 분석가 데이터 대시의 니콜라스 멀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그리스믹 차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있고 이 추세에 맞을 때마다 조정을 받는 기간을 거쳤었다. 그리고 이 7만 달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저항에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기간을 거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7만 달러 부분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하기로는 고점을 찍고 나서 몇 달간의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이 추세를 결국 뚫고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라는 말씀을 드려서 말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알트 시즌, 어마어마한 알트장이 한번 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탄소가스 줄이기 등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캐나다의 몇몇 회사들, 보시면은, 넵튠 디지털 에셋 코퍼레이션하고 링크 글로벌 등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캐나다에서 풍력과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채굴장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그린 가즈아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녹즙 뿌리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